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됨됨이, 그리고 그릇됨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개인 삶이 아니고 조직이나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이 국면을 전환해야 될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마치 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계속 이제 수세에 밀려가지고 낭떠러지로 그렇게 내몰릴 때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국면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경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예, 그동안 이제 비판에 가세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힘을 모아가지고 이윤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그런 이제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자의 그 수뇌부들은 현재 이제 수세에 계속해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서양을 불문하고 모든 지도자들은 국면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그런 국면 전환 지름길, 방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주변에서 계속해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때 이러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비판할 거리가 없는데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큰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자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전진 배치할 때 부사장까지는 잘했는데 그냥 사장만 시키면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무이사까지는 선전했는데 부사장을 시키면 또 예, 그냥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대개 그분이 한 50년 기업 생활에서 대부분 정리해 보게 되면은 발생한 문제를 회피할 때 대부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자의 반열에 들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삶을 생각할 때라도 자기에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경력상의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인생사에서 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속해서 계속 가속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악화될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정직하게 보는 거죠. 모든 정면 돌파나 정면 해결의 여러분 출발점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볼때 문제 해결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거나 왜곡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은 현재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야말로 호미를 막을 일을 가래를 동원해야 되고 가래로 막을 일을 트랙터로 동원해야 되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상황을 이렇게 정직하게 볼수 있어야 하는 그런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를 파는 백화점이나 마트가 없지 않습니까? 용기는 안에서 예,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용기만 가지면은 자,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돼가지고 내가 더 이상 예, 밀려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봉착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 여러분 첫 단추가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의 원인이 뭔지, 누가 주범인지, 누가 종범인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으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상황을 여러분 냉정하게 봐서 원인이 파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것은
좀 과격한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볼 때 예상했던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는 계속해서 국면이 악화되는 상황을 반전하거나 그런 상황을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냉정하게 봤으면은 그 다음에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나와야 되거든요.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구조조정에 성공한 몇몇 기업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조치를 내립니까? 야, 이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졌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냥 대충해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알짜 기업,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그룹의 가장 귀한 캐시를 만들어내는 현금을 창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그런 기업들을 그냥 매물로 내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현찰을 확보한 다음에 구조조정에 필요한 그런 돈으로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파격적인 발상이거든요. 예. 깜짝 놀만한 그런 이런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죠. 거기는 또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처리하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직하게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예. 본인이 솔직하게 보려고 해야 해법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처리할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법대로 처리하겠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내가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니까 내 경쟁자이자 정적들인 조국 씨라든지 이재명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원칙적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나오면 뭐 문제가 그냥 순리대로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사람이 용기가 있어야 탈출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주춤주춤, 예, 우물쭈물, 우왕좌왕 이렇게 하면은 막판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이 자원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은 치고 나가서 국면을 전환해 가지고 완전히 상황에 대한 헤게모니나 지휘봉을 본인이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돈이 드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은 보좌진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연출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흘러가는 걸 보면 굉장히 딱하다는 게 현재처럼 그렇게 계속 수세에 밀리는 듯한 그런 방법으로 난국 타개가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이제 고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거죠. 감사합니다.